예, 안녕하십니까. 예, 공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오늘은 그 제7장입니다. 예, 553쪽에 보시면은 CVP 분석이죠, 그죠? 오늘은 이제 원가 관리회계의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CVP라는 거기 이제 영어로 저 코스트 볼륨 프로핏에서 이제 말하면은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인데 그 조업도 말하는 생산량이 원가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건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법이 손익분기점입니다. 본전. 손익,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몇개 팔면은 본전이냐? 얼마치 팔면은 본전이냐?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물건을 이제, 그죠? 매출액이라 할게요. 액이 만약에, 500이다. 이런데 변동비가 요한300 할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아마 500을 합시다. 변동비가 300이고 고정비가 100원이다. 이게 말하면은 총비용이죠. 총비용. 예. 그 물건을 이제 500원치 팔았는데 변동비가 300원 들어갔고 고정비가 100원이라는 거는 변동비 하면은 간단히 생각하세요. 그 물건의 원가. 요거 파는데 500원이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재료비 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료비, 노무비, 직접 원가, 원가. 고정비는 집시 생각하세요. 집시. 알겠죠? 그러니 이런 생각하면 간단해요. 변동비는 그 물건의 원가, 고정비는 집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500원에서 파는데 요 물건의 원가가 300원 들어가고 집시라든지 기타, 그죠? 뭐 집세 외에도 많죠, 그죠? 등등, 고정비,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100원 들어간다,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익이 얼마죠? 100원 남잖아, 그죠? 400원 빼니까. 자, 그럼 이때 묻는 게 뭐냐 하면은, 요게 이익이 제로. 이익이 제로라는 것이 본전이잖아, 그죠? 매출액이 제로. 본전이죠. 이게 손익분기점입니다. 이게 제로 되기 위해서는 여기 얼마치 팔아야 제로 되나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생각에 뭐 400원씩 팔면 되겠네, 그죠? 400원.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지금 500원에서 400원 됐다는 건 이게 80%로 다운됐잖아. 그죠? 20%가 내려가죠. 80% 되죠. 그죠? 그럼 이것도 80% 돼야 됩니다. 변동비도. 382, 24.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죠.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100원 그대로입니다. 그 이게 제로 아니잖아. 그죠? 얼마? 60원이죠. 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것이 가정하면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의 기본 가정이 나옵니다. 기본 가정이라는 것은 첫째, 모든 원가는 그죠?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원가를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하고, 두 번째, 변동비는 비례한다, 그죠? 비례. 비례. 예. 고정비는 불변이죠. 항상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기본 가정입니다. 이 기본 가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다른 거다볼 필요 없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 원리에서 이제 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이번에 이제 한 3변 해볼까요?
400원에서 300원 하니까 조금 숫자 복잡해지잖아. 75%인데 그냥 일할게. 이렇게. 이렇게. 몇 프로? 60%. 그럼 이것도 60%면 얼마? 180이잖아. 요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100원이죠. 그럼 여기 얼마? 20원이네. 그죠? 또 내려갑니다. 이번에 200원. 자, 500원에서 200원이다. 그럼 얼마? 40%죠. 그럼 요거는 얼마? 120원. 여기 얼마? 100원이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0원 되어버리잖아. 그죠? 제로 돼야 되니까. 그럼 다시 올라가 볼게요. 250. 그럼 여기서 이제 250면 50%네. 그죠? 요것도 150. 여기는 100원. 아, 이제 딱 맞네. 제로. 요게 본전. 요 제로 되는 점을 찾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때 요거 250원에 집하니까 여기 제로 나오잖아. 그죠? 이때 요게 그러면은 우리가 25개 한 개 10원짜리라고 가정했을 때 요거는 수량이죠. 요거는 단가죠. 그죠? 곱한 게 요거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25개 10원씩 250원에 파니까 본전이다. 알겠죠? 요게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런 조건을 주어집니다. 기본 조건 주어지고 나서 손익분기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 요걸. 또는 요걸 주어지고 단가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또는 얼마치 팔아야만이 본전이냐. 요거 구해보는 거죠. 요걸 우리가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 손익분기점 단가이라 합니다. 요거 구하는 게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문제다. 요거 구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오, 쉽네요. 그죠? 뭐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 이래 나오거든요. 매출액 예를 들어서 350만 원을 뭐 달성하기 위해서 이때 변동비는 뭐 285만 원, 고정비가 108만 원이다. 이래 놓으면 이거 이렇게 맞춰 나가려고 하면 이거 하면 종칩니다. 그죠? 시간이 언제 이게 맞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는 이제 간단한 숫자를 해서 이제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고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게 너무 못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말하면은 일정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식에 대입할 겁니다, 지금부터. 아시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손익분기점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그죠? 뭐 손익분기점 하면 결국은 뭡니까? 요 매출액은 요거 같아지는 거잖아, 그죠? 매출액에서 요 뺀 게 제로가 나오는 거니까, 자,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 매출액이라는 거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거다. 그죠? 제가 고정비를 앞에 뒀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것과 같다. 그렇죠? 매출액이라는 거는 고정비 변동비인데 그 매출액이라는 것은 매출 수량에다가 여기는 결국 거죠.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한 거잖아. 그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변동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한 건데, 요 수량은 서로 같지만은 단가는 다르겠죠. 그죠? 예, 당연하죠. 그죠? 단가는 서로 달라질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량 할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 한글이 좋지만은 단점은 수량의 시옷 단가에 튀어 이러면 나중에 되면 무슨 자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약자 좀 쓰겠습니다. 영어로. 앞으로 우리가 수량 있잖아. 그죠? 수량을, 앞에 단가와 수량 할게요. 요 단가, 뭐, 순서로 관계 없으니까. 그죠? 단가를 이제 프라이스, 이제 P를 따겠습니다. P. 수량을 퀀티티 Q라 하고,
고정비는 그냥 고정비로 할 겁니다. 요 단가, 요 단가 다르니까, 그죠? A라 할게요. Q, 이렇게. Q는 같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요 식에다가, 예.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제, 우리 손해분기점 하면은 PQ는 고정비 플러스 AQ다. 이걸 좀 기억하셨다가, 자, 우리가 문제가 주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어지거나, 이게 주어지거나, 뭐 하나 주어집니다. 하나 주어지, 하나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공식이, 식이 하나에 미수가 두 개 넘어 답을 못 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죠? 단가가 주어졌다. 1번 조건을 제가 지금 한번 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단가가 50원을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경우, 여기 50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50Q에 시하면 되겠죠. 그죠? 50Q는 고정비 얼마, 이렇게 한, 주어진 대로 이용이 됩니다. 두 번째, 수량이 주어졌다. 그죠? 수량이 만약에 뭐 100개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100이 들어가잖아. 100P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시작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죠? 당연히 고정비 주어집니다. 고정비 얼마 주어지고, 보통 변동비는 변동 비율이 많이 주어집니다. 뭐 숫자도, 금액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고정비가 만약에 30만 원이다. 변동비가 60% 주어졌다고 가정할게요. 요건 주어진 조건입니다. 요거 둘 중에 하나 주어지고 요거 주어졌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보세요. 자, 고정비를 얼마죠? 30만 원이죠. 플러스, 여기 변동비잖아요. 60%입니다. 그죠? 요 60%라는 건 항상 여기에 몇 프로의 말이죠. 그죠? 그럼 50Q에 60%니까 30Q 되죠. 그죠? 예, 여기까지 요 이해하십니까? 예, 다시. 단가가 50원 하니까 요 자리에 50 들어갔으면 50Q는 고정비가 30원, 그죠? 변동비율이 60% 주어졌으니까 요게 60%니까 30Q 됐죠. 그럼 이 경우에는 고정비가 30만원 나왔고, 마찬가지 변동비율이 60%입니다. 그죠? 60P. 예. 이거 이제 식풀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또 이거 또 계산하는 이런 건 참 오래됐죠. 그죠? 자, 이거 풀 때 보세요. 요거는 빼야 돼요. 30만원 나누기 20 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30만원 나누기 20. 알았죠? 그죠? 그러면 Q 값 구할 수 있죠. 30만원 나누기 이거 빼면 20이잖아. 그죠? 30만원 나누기 20이다. 하고 나니까 15,000 나오네요. 15,000개. 이게 답. 그럼 P 값 한번 해볼까요? P 값은 30만원 나누기 얼마? 100. 40. 그죠? 30만원 나누기 40이다. 떨어지고 47 하고 하니까 7,500 나오네요. 이렇게. 예. 네. 알겠죠? 그죠? 예. 네. 자, 요번에 이제 요거는 주어진 겁니다. 4 할게요. 3. 이번에는 자, 매출액이 주어졌다. 예를 들어서 5만원, 5천원. 이렇게. 자, 무슨 말을 하면은, 요게 주어지거나, 요게 주어지거나, 요게 주어진다. 세 개 중에 하나가 주어진다 이겁니다. 수량이 주어지거나, 단가가 주어지거나, 매출이 주어졌다. 그죠? 매출액 주어지려면 무조건 우리는 1Q로 하자. 1Q.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1Q. 1P를 해야 되는데, 1Q를 하겠습니다. 1Q 했습니다. 1Q는 1Q. 고정비는 30만 원이죠. 변동비는 60%니까 여기에 60%는 1Q 60, 0.6Q. 그죠? 이렇게. Q값 30만 원 나누기 0.4잖아. 75만 원.
했습니다. 여기 답이죠.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몇 개, 그죠? 요 몇 원. 75만, 요거는 원인데, 요 Q잖아. 개죠, 그죠? 개인데, 한 개 지금 1씩 뒀잖아. 요거는 75만 원, 이렇게 답을 정하면은, 예, 정답이 됩니다. 요게 손익분기점 분석, 기본 원리입니다. 요거 이해하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나갑니다. 이 손해분기점 분석이 공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걸 저는 다 없애버리고, 알겠죠? 거의 한 20개가 돼요, 20개. 그걸 외울 수 없잖아, 그죠? 딱 하나, 요거 PQ 요거 하나 가지고 다 여기다가 막 전부 다 여기다가 대입해버립니다. 대입하면 다 풀립니다. 물론 이제, 또 약간의 모양이 다른 게 있죠, 그죠? 그건 또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손익분기점 분석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자. 원리는 요거 하나. 요걸 여러분들 여러 번 좀 반복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요 1번, 2번, 3번이 주어지고, 요래 주어진다. 그죠? 4번처럼 요렇게 조건이 주어진다. 요렇게, 이렇게. 주어지거들랑. 자, 한 번 더. 자, 이 식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놓은 겁니다. 그죠? 단가가 50원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 들어갑니다. 50Q는 고정비에 30만원, 60%는 여기 60%니까 30Q. 됐죠? 수량이 100개 주어졌다. 여기, 여기 100개잖아요. 100P는 30만원 플러스 여기 60, 여기, 여기 60이니까 60Q, P. 그죠? 매출액이 나오거들랑, 매출액이 나오면은 무조건 매출액은, 금액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1Q를 하자. 1Q. 1Q는 고정비 30만원에 60%, 여기 60%니까 0.6Q. 이제 풀어나갑니다. 그죠? 요거는 Q를 풀기 위해서는 30만원 나누기 20. 요 Q는 30만원 나누기 40. 요거는 30만원 나누기 0.4. 하면 답이 나왔죠. 여러분들 계산기 있으니까 계산기 하시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럼 하나만 더. 예, 요렇게 주어지면서 목표이익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얼마를 벌이고자 한다 하는 목표이익. 요런 조건 하에 내가 앞으로 이달에 뭐 100만원 벌이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목표액이 주어지면 여기다 플러스 주면 됩니다. 그냥 목표액은 플러스. 요 이익은 반드시 세전입니다. 만약에 세후가 주어지면 세후를 세전으로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항상 뭐다? 세전.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 아시겠죠? 세전 이익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해분기점은 여기다 지금부터 대입합니다. 요 방법을 여러분들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이 제 강의 들으신 분 요거 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이거는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한 게 제가 썼지만 다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주어지는 대로 요 대입하죠. 요 자리에다가 PQ는 고정비 플러스 AQ 요 P는 단가, Q는 수량, 고정비, 요거는 변동비입니다. 그죠? 변동비. 고정비는 집세 같은 거, 변동비는 물건의 원가. 알겠죠? 예, 여기다가 대입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손익분기점 문제는 풀어나가는데, 그러면 실전에 들어가서, 실제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559쪽으로 봅니다. 자, 이거 지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세요. 559쪽에 1번 한번 보세요. 1번. 찾았습니까? 1번. A 제품을 단위당 5원에 판매하고 있다. 고정비는 21만원, 단위당 변동비는 판매가 60%다. 매출액의 10%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얼마를 달성해야 되는가? 얼마씩 팔아야 되는지 묻고 있죠. 그죠? 자, 한 개당 5원에 판다 그랬습니다. 주어지는 조건이 대부분 처음에 나오면 제일 첫 줄에 첫 번째 나옵니다. 대부분. 예. 그럼 한 개당 5원에 판다 그랬습니다. 한 개당 5원 단가 나왔죠. 그죠? 단가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단가 나와서 요거 나왔잖아요. 요거 요거 한 개당 5원에 판다 그랬죠. 5Q. 자, 같이 적어 보세요. 우리 교재에는 이래 안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교재는 우리가 원래 이 손익분기점 분석하는 공식에 따라서 해설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는 일반 또 시판용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 교재하고 똑같이 해놨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 편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편법으로 강의하는 거. 편법이지만은 이건 틀린 게 아니고 원리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해드리는 걸 다 적으셔야 됩니다. 식을 갖다. 우리 책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죠? 예. 우리 교재 식을 제가 응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고정비를 얼마나 그렸습니까? 21만원. 적으세요. 플러스. 여기 뭐죠? 변동비죠. 변동비는 몇 프로? 판매가 60% 그렸습니다. 판매가가 5Q잖아. 그죠? 요거는 단가와 순이 합행, 여기 판매가죠. 판매가, 매출액. 여기에 60%가 얼마? 3Q죠. 예. 여기까지가 뭐죠? 본전이잖아. 손익분기점. 그런데 이 회사는 매출액의 10% 이익을 얻는다. 매출액이 만약에 200만이면 20만 이익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죠? 매출액을 500만원 잡았다면 50만원 이익을 얻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5Q잖아. 5Q 알 수 없잖아 우리가, 그죠? 그럼 5Q의 10%니까 얼마죠? 0.5Q. 그렇죠. 예. 끝났습니다. 여기서 Q를 풀면은 Q값이 나오게. 일단 Q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요거 3.5고 5에서 3.5 한 빼고 나면 얼마? 1.5잖아. 그럼 21만원 나누기 1.5 하면 됩니다. 그죠? 21만원 나누기 1.5를 하면은 얼마냐 하면은, 예, 14만원 나오겠네. 그죠? 14만. 요렇게. Q. 14만 개. 답 찾아보세요. 어, 답이 없네? 그게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뭡니까? 묻는 말. 그죠? 예, 뭐를 묻는지. 찾으셔야 돼. 뭐를 묻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묻는 게. 매출액이 얼마냐 묻고 있잖아. 그죠? 자, 보세요. 우리 몇 개 팔았습니까? 14만 개 팔았는데, 한 개 얼마짜리? 5원짜리 팔잖아. 그죠? 한 개 5원씩 판다 그랬잖아. 14만 개니까. 5원씩 팔고 있으니까 매출이 얼마죠? 그렇죠. 70만 원이죠. 정답.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에 풀어나가는 겁니다. 예. 자. 제가 요거, 이제,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보세요. 했던 거는 제 요 변동비 뺍니다. 그죠? 요 다 빼야만 이익이잖아. 그죠? 변동비만 뺀 상태. 요걸 뭐라 한다? 공원이익이라고 한다 그랬죠. 공원이익 기억납니까? 공원이익에다가 고정비까지 빼면은 이게 이익이죠. 그죠? 예. 그건 제가 지금 요걸 공원이익을 생략하고 바로 빼버렸습니다. 그죠? 예, 근데 요걸 그냥 집어, 하나도 집어낸다고 열어야 되죠. 공원이. 예,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100원이라면은, 변동비가 60원입니다. 공원이가 40원 되죠. 고정비가 30원이라면 이익은 10원이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요 이익이 제로가 된다면은, 고정비가 얼마일 때 제로 되죠? 그렇죠. 40원일 때, 여기 40원 삼아요. 제로 되잖아. 그럼, 여기 손익분기점입니다. 그죠? 손익분기점, 우리 배입이라 하는데, 손익분기점일 때는 고정비와 공원이익이 같아지죠. 그죠? 저, 매출액에서 변동비와 공원이익인데, 이 공원이익과 고정비 같다. 그죠? 이게 공원이익률입니다. 아, 손익분기점. 변동비, 요거 더하면 몇 프로, 100%죠. 공원이 있고 고정비는 같다, 그죠? 항상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하나.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이제 됐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메모를 딱 해놓으시고 나서 여러분들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복습 안 하시고 또 내일 다시 한번 더안 보시고 한 2, 3일 가버리면 또 잊어버립니다. 아시겠죠? 물론 또 잊어버리면 또, 한번 더 보시면 되지만은, 다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강의 듣는 거 하고 그냥 강의 처음 한번 듣고 나서는 혼자 이래 익히시는 게더 능률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진도도 또 빨리 나갈 수 있고. 자, 보세요. 두 번째. 손익분기점 매출이 10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공원이익률이 40%다. 그죠? 이럴 때 매출이. 자, 공원이익률이, 매출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죠? 100만 원. 이거 내가 1 키우네. 매출을 우리 1로 하자 그랬잖아. 1 키우는, 예, 자, 고정비입니다. 자, 조금 전에 공원이익률과 고정비는 같다 그랬잖아. 지금 공원이익률이 얼마입니까? 40%죠. 고정비도 40%이 말입니다. 40%. 아시겠죠? 그죠? 그 100만 원에 40% 얼마? 40만 원이죠. 그죠? 이게 같으니까. 그럼 변동비는 몇 프로? 그렇죠. 요게 40%, 요건 얼마? 60%잖아. 그죠? 60%라는 거는 요게 60%니까 얼마? 0.6 키우죠.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예, 25만 원이죠. 이 포함 되잖아. 알겠죠? 그죠? 65만 원 나누기 0.4. 4114, 4624, 428, 4520. 162만 5천 원. 예. 162만 5천 개 해야 되는데, 한개 얼마짜리입니까? 1원짜리니까, 요거는 162만 5천 원. 이런 게 정답이 되어버리죠. 그죠? 1625. 알겠죠? 예, 답이다. 좀 감이 잡힙니까? 어렵죠? 그죠? 사실은 이제 우리, 제가, 전에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에는 원래는 원가 회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한 문제씩 들어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비중이 지금은 뭐죠? 한20% 차지하고 있죠. 20%면은 8문제 나오는데, 거기다가 또, 앞부분에 원가 쪽만 나오면 좋은데, 이쪽에 뒷부분까지 전부, 표준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 손익분기점 분석,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뭐 시험에 나오니까 또 이게 또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이쪽에. 관리계 쪽에서는 또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또 해야 되죠, 그죠?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이거 3번 잠깐 건너뛰고, 잠깐 뒤로 갈게요. 그 4번 잠깐 한번 볼까요? 4번에. 만약에 변동비와 판매가 일정하고 고정비가 증가한다. 이게 증가한답니다. 이게 증가하면은 이거는 이게 증가하는 거하고 이건 관계없잖아. 그죠?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 이게 증가하면 이건 감소하죠. 그러면은 고정비가 증가하더라도 이거는 변동이 없죠. 그죠? 공원이익은 불변이고 고정비가 늘어나면은 이게 커지면 이거 학교가 커져버리잖아. 그 이거 당연히 이것도 커지겠죠. 그죠? 손익분기점은 커진다 그 말입니다. 예, 3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6번도 볼까요? 공원이익이란 물었습니다. 공원이익이란 뭐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죠. 예,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번.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수익과 비용이 아래와 같다. 목표액 20만 달성을 위하여 손익분기점 매출액 물었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판매 단가가 100원이라 그랬습니다. 100원. 단가 요게 100원이라 그랬습니다. 100큐. 난. 고정비 얼마입니까? 60만 원. 그죠? 플러스 변동비가 80원이다. 요게 100원 나왔고 80원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죠. 80큐. 그리고 목표액이 얼마죠? 20만 원이다. 예. 큐고 하면 되죠.
60만 원과 80만 원입니다. 그죠? 20. 네, 4만 개 되겠네요. 그죠? 묻는 말이 수량 물었잖아. 그죠? 4만 개 맞습니다. 그죠? 예. 8번. 매출액 250만 원에 그랬습니다. 그럼 250만 원 어떻게 한다? 1Q. 매출액 나왔어요. 1Q는 고정비 얼마죠? 60만 원. 변동비는 150만 원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매출액 250만 원을 100% 1로 뒀으니까 150만 원을 퍼센트로 하면 60%잖아. 그럼 0.6Q. 자, 요걸 좀 이해하셔야 돼. 다시 한 번 더. 그니, 지금 문제를 이제 풀면서 자꾸 하나하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다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접근을 이렇게 하는 게 회계학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 이론을 쭉 설명하고 나서 문제 그 대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 기본 원리를 알고는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깨우치 나가면서 스스로 아는 거. 그게 좋은 방법이죠. 그죠? 예. 근데 이론 쓰면 쭉 하고 나서 어떨 때는 이거 어떨 때는 이거 하고 나서 문제 그런 문제 가끔 나오는 문제를 갖다 대입하려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공부하기가. 그죠?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회계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 원리는 시작부터 문제 풀이 반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론 따로 계산 문제 따로따로 하는 걸 절대 그런 강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론을 하면서 바로 문제와 같이 이래 하는 강의 꼭 저한테 들은 말은 아니고, 다른 데 강의 들으시더라도, 가장 여러분들 요즘 제일 화탄 강의가 하면 에듀윌이 아니었습니까? 에듀윌인데, 수험 공부하시면 다 아시죠? 에듀윌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혹시 들어보셔도, 저는 에듀윌 강의 안 듣습니다만은, 안 봅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 회계학 누가 강의인지 잘 압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강사들 대부분 다 압니다. 예, 아는데 누가 강의하는지도 알고 있고 이론과 계산을 따로 하는 분한테 들으시면 안 돼요. 회계는 아시겠죠? 그 이론 하면서 바로 계산 문제 같이 접근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분하고 그래 그런 강의 있으면 들으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에듀윌도 따로 한단 말이 아니고 그것도 잘 아시는 분인데 아무튼 그렇게 강의를 들으세요. 회계도 그래도 강의를 하셔야 되고 8번입니다. 예. 1Q. 아시겠죠? 고정비 6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럼 250만 원이 1, 즉 100%니까 150만 60%잖아. 그죠? 0.6Q고. 여기에다가 예, 목표액이 얼마죠? 매출액의 10%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매출액이 250만 원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1을 식을 1 세워 놨으니까 여기 매출액이잖아. 여기 10%는 얼마? 0.1Q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여기서 풀마 됩니다. 그죠? Q가 60만 원. 여기 0.7이니까 1에서 빼면 0.3이잖아. 그죠? 200만. Q니까 개지만은 한 개 1원짜리잖아. 그래서 200만 원. 알겠죠? 200만 원.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풀시면 돼요. 그러면서 예, 계속해서 예, 제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풀이해드리겠습니다.